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스트림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예림입니다. 오늘은 저 레전드 카이님께서 저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질문도 얼마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들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혹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 상태를 이용해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할수 있고, 그것은 비대칭 키 암호를 빠르게 깰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암호학적인 큰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아직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비대칭 암호화가 쓰이긴 하나, 그것이 깨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1%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등,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있으시거나 이런 주제를 다룬 자료가 있을지 여쭙니다. 예, 질문을 드렸는데 링크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댓글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댓글이 삭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작성을 하셨나 봐요. 저는 이제 삭제되기 전에 댓글은 제가 이제 못 봐서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다시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냐 라는 걸좀 먼저 봐야 될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구글 퀀텀 컴퓨팅,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발표했었던 몇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요 화면, 요 화면에 이제 나오는 요게 이제 양자 컴퓨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018년에 시카모아라고 하는, 아이고 벌써 4년이나 됐네요. 4년 전에 이제 시카모아 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구글이 만들었고, 저요 녀석이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는 뭐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가 만년 동안 할수 있는, 만년 걸리는 작업을 200초 만에 했다라고 하네요. 끝냈다고. 자, 대단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이런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미 질문 주신 분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쪽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 정도로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나 슈퍼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말이 그냥 말 그대로 슈퍼 컴퓨터, 슈퍼 컴퓨터 그러니까 그냥 일반 컴퓨터보다 무조건 빠른 이제 그런 컴퓨터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는, 일단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를 대체하는 녀석은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는 일단 슈퍼컴퓨터, 그래서 보통 이제 학술적이거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PC나 슈퍼컴퓨터 또는 양자 컴퓨터의 차이는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에 비유를 하자면, 슈퍼컴퓨터나 양자 컴퓨터는 비행기, 네, 비행기나 뭐 KTX, SRT 이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이게 좋죠. 장거리에 또 많은 승객을 싣고 나갈 때는 이제 이런 게 좋지만, 우리 동네 마트 갈 때는 내 개인 운송수단, 뭐 이제 자가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는 뭐 자전거가 편할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게 다 커버되는 거는 일단 아니다 라는 면을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는 더더욱, 왜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하거나 이런 이제 그 전처리 과정에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처리와 후처리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일단 들어요. 마치 공항에서 앞뒤로 수속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항 앞뒤에 수속이 뭐한 2시간씩 이렇게 걸리잖아요. 해외를 가게 되면 한두 시간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안에 가면, 이제 뭐 지구 반대편에 간다 하더라도 하루 안에는 가지 않습니까? 반나절, 하루 안에는. 이제 근데 다른 운송수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훨씬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앞뒤로 한두 시간 정도 붙는 거를 무시하고서라도 비행기를 탈 만한 니즈가 생기죠. 그러나 애초에 총 소요기간이 한두 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양자 컴퓨팅을 할때 양자 컴퓨터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 물리적으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비행기 타는 것처럼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게 이제 여기면 병렬 처리. 아주 단순한 작업. 단순하고 무식한 작업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바로 슈퍼컴퓨터다.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게 슈퍼컴퓨터 비슷하게 병렬 처리라는 건데, 그럼 슈퍼컴퓨터 병렬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CPU를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고 그러니까 CPU 자체를 굉장히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 일을 나눠주는 작업 자체도 하는 또 다른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전처리 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을 나눠주고 결과를 받아서 다시 후처리로 또 작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순한 일이라고 하면은 기존 프로세싱이 훨씬 빠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주신 것처럼 소인수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보통 그럼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한번 요즘 나오는 이제 슈퍼컴퓨터? 이것도 좀 옛날 내용 같긴 한데, 예, 옛날 내용 같긴 한데, 요즘에 이제 10의 15승 이제 페타플롭스라고 하는데, 1초에 보통 이제 슈퍼컴퓨터는 페타플롭스 단위로 연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찾아보니까 한1000 페타플롭스 정도 되는, 1000 페타플롭스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가 지금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것 같더라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1000 페타플롭스. 그래서 이제 18승이고요. 10의 18승. 자, 그런데 기존 이1000 페타플롭스 컴퓨터로 만년 걸리는 녀석을 양자 컴퓨터가 200초 만에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 컴퓨터가 100억 년 걸리는 거는 얼마에 걸릴까?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만 년짜리는 200초니까 100억 년이면은 200초에 이제 밀리언 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고요. 200초가 200에다가 0, 6개가 이제 100만이죠. 그래서 이제 20억 초가 되는 거죠. 2억 초인가? 네, 2억 초가 되네요. 2억 초를 연으로 나누면 6년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슈퍼컴퓨터로 만년 걸리는 거는 그렇지만 100억 년 걸리는 거는 6년 걸린다. 상당히 빠르긴 하지만 아직도 뭔가 되게 큰 수를 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샤256 해시가 보통 이제 비대칭 키 아마도 256비트로 키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256비트가 얼마나 큰 수인지 이제 그래서 2의 256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77승이에요. 예, 그래서 10의 77승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초로 나누면 59승 초. 그러니까 이제 256비트가 이렇게 큰 수잖아요. 256비트가 이렇게 큰 수인데, 자, 이거를 1000 페타플롭스, 1000 페타플롭스로 했더니 얼마가 걸리냐면은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1의 59, 그러니까 10의 59승 초. 그래서 연으로 하면 51승. 억년으로 하면 10의 43승 억년. 100억 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를, 그러니까 아까 100억 년이 이만큼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2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100 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100 대, 계산해볼까요, 그냥? 100 대, 100억 년일 때는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거일 때는 이게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10에 42승이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로 하더라도 무슨 일이 걸리냐, 무슨 얘기냐면 양자 컴퓨터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건 이제 전 그 취약하다는 게 정확히 모르고 그냥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양자 컴퓨터로 계산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무리 이제 지금 이 시카모로 한다 하더라도 256 비트를 그러니까 2의 256 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 사이즈로 보면 되게 작은데 우리가 뭐 사진을 저장하거나 이러면 256 비트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작은 사이즈죠.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치면 너무너무 큰 수예요. 숫자로 치면 너무너무 큰 수고 별다른 연산을 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기 제가 써놨네요. 숫자를 세기만 하는데도 이 양자 컴퓨터도 이 정도 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200초 걸린다는 요 컴퓨터를 했을 때 요 성능으로 256 비트를 1에서부터 2에 256승 요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 세기만 하는데도 100억 년이 더 걸리죠. 근데 우주의 역사가 지금은 200억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억 년 지나면 우주가 멸망하실 시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거니까 여전히. 그래서 일단 단순 계산으로는 이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놓친 게 있겠죠. 보통 이제 분명히 기존의 이 특히나 비트코인에 쓰는 ECDSA 이 알고리즘은 취약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 의해서. 근데 어쨌든 취약하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제 말씀인 거고. 제가 큰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 말고 저보다는 더 전문가인 사토시 형님께서 트윗에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된 게 없다. 첫 번째. 그리고 아직 멀었다. 그리고 막상 나와도 그렇게 상용화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동네 구멍가게 터는 정도로 쓰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핵무기 같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국가적 자산이고 이를테면 뭐야 비유할까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우주로 쏘아올린 전파 망원경 있죠. 제임스 웹인가? 그 허블 망원경이 망원경보다 이제 더 크게 만든 그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초단위로 스케줄이 잡혀서 아무데나 관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싼 그 고가고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거기에 다 이제 타임슬롯에 줄을 서가지고 내가 어디 부분을 관측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쓰일 일들이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어디 개인의 암호화키 정도에 이렇게 풀는데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수학적인 거는 도구적으로 쓰이지만 본질은 뭐냐? 보안의 본질은 가성비다. 가성비.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더라도 아무런 비트코인 시스템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는 첫째, 굉장히 그 비용이 비쌀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설사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누구나 집집마다 있는 PC가 양자 컴퓨터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이런 쪽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자 컴퓨팅을 연구하기 위한 환경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해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워낙 비싼 하드웨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험적인 걸 하기 위해선 전후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팅에 쓰이는 그 양자 큐빗이라고 하는데 퀀텀 비트 그래서 큐빗을 이제 제어하고 실제로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이제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시뮬레이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양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치고 양자적인 성질에 맞춰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용화되고 나면 그런 이제 빅테크에서 몇개 들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나 연구원들이 쓰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가를 지불하면서 뭐 5분, 뭐 30초 이런 단위로 그 타임슬라스 사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듯이. 그러면 그 30초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한석달 정도 준비하겠죠. 석달 동안 막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 실험을 위해서 30초 정도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누가 그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력, KYC, 모든 보안이라든가 그 이력이 다 기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양자 컴퓨터를 이제 빌려가지고 남의 비번을 터는 데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다 잡히겠죠. 첫째 그게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고작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 대비 이제 그걸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리스크랑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CCTV도 다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절도율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뭘 꼭꼭 잠가놓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첫째 그런 요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사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256비트 정도의 해시 값이라든가 아니면 비대칭키의 프라이빗키 같은 경우를 좀 위험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의 보안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데이트할 수가 있죠. 업데이트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양자 컴퓨터 수준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은 연산이 필요한 어떤 또 보안을 할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 양자 내성 암호 체계 같은 것들이 얘기되면서 그런 것도 많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양자 컴퓨터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저기 에이징 마이닝 기계 탄생과의 결과 비슷한 상황이 초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이징 마이닝이라고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에이식은 한마디로 이제 이 칩을 새로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기 위한 전용 칩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지한이라는 이제 사람, 중국에 있는 우지한 비트메인 CEO였죠. 중국에서 비트코인 백서를 최초로 번역한 우지한이라는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해시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보통 범용 뭐 GPU라든가 CPU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거기에 이제 불필요한 회로를 다 빼고 해시의 알고리즘만 철저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이제 훨씬 이 효율이 한30% 정도 일반 GPU보다 월등하게 높다라고 해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랬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오자 사람들이 그 탈중앙화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막 비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사토시 나카모토는 뭐라고 그랬냐면 애초에 이 마이닝 생태계는 결국 종국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화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닝은 전문화되는 게 맞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에이직이 나와서 난이도가 올라갔죠. 비트코인 난이도가. 예.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마이너로서 이제 할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아졌죠.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아졌고 그만큼 이제 산업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존에 정말 취미 삼아서 집에서 막 PC로 그냥 노는 PC 집 비울 때 켜놨다가도 뭐 한두 블록씩 채굴하던 이제 초창기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에이직이 출현된 이후로는 이제 마이닝 풀이라든가 정말 이 마이닝 인더스트리가 눈부시게 산업화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쟁률도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했다. 에이직이.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쪽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라이브 스트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덕분에 오늘 올 한해 저도 이제 우여차게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한 덕분에 힘도 나고 조금씩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진실을 깨닫게 되시고 더 이상 이런 사기판에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으시고 더 좋은 안목을 갖고 더 의미 있는 미래를 설계하시고 뭐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본인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보람도 느낍니다. 자, 새해 첫날 또 너무 늦게 돼서 내일 아침에 또 힘들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 힘드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일찍 잠 드시고 새해 첫날 좀 좋은 컨디션으로 아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쟈니 림이었습니다. 예, 인사드릴게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빠이빠이.